지난주 중국에선 대형 토네이도로 5명이 숨지고 주택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유경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지나가자 건물이 부서지고 사방에 파편이 휘날립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합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아파트 단지.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져 내부가 훤히 보이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밖에 주차된 차량들은 창문이 박살났고 강풍에 뒤집혀버렸습니다. 이처럼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2,800여 채에 달합니다. 나무들은 몸통이 꺾여버렸고 아파트 외벽은 냄비, 나뭇가지가 날아들어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쓴 아스팔트 공장. 바람에 지붕과 외벽이 날아가 뼈대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옆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등이 있던 자리는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논밭은 4,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천재지변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가입한 보험도 없어 보상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토네이도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푸젠성 바다에서, 지난 4월에는 광둥성에 토네이도가 불어 5명이 숨졌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토네이도가 생길 조건이 자주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토네이도를 우리나라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재난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토네이도로 10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